오늘 제가 그 촬영 때문에 왔지만 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 TV나 뭐 동영상에서 보던 거하고는 많이 다른 걸 느꼈어요, 솔직히. 어떤 걸? 그러니까 개판이 개판이야 그러고 싸움을 많이 하고 다툼이 많잖아요, 온라인에서도. 근데 우리 총재님도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기질이 예, 그렇지. 좀 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신이 있잖아요. 내개 토종이라고 그걸 계속 혈통을 지켜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참지 않는단 말이에요. 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근데 오늘 직접 이렇게 만나 뵈니까 가정이 일단 되게 화목하구나. 뭐그 어머님도 잘 모시고 그렇지. 또 사모님하고도 너무 잘 지내시고 저번에도 제가 찾아뵀지만 또 자녀분들하고도 사이하고도 너무 잘 지내시니까. 그렇지. 그래서 또 오늘 그냥 목사님들도 뵙고 또 진돗개를 키우는 많은 분들 뵀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세요. 자기 개를 키우는 거에 내가 대해서. 이제 하나 자부심을 느끼는 네네. 거는 30회 정도를 행사를 했어요. 예. 공식적으로 29회라고 그러지만은 예. 30회 이상을 했단 말이죠. 예. 하면서 우리 협회 전람회 와서 땡깡을 부리거나 그런 사람 없어.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신뢰라는 거지. 네. 그리고 나는 성격이 좀 이렇게 좀 강한 편이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야. 네.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장인 장모를 한 10년 이상 모시고 살아. 같이 살아. 나는 어릴 때부터 대가족이 살았기 때문에 식구가 많은 게참 좋아. 그리고 또 우리 딸이 지금도 결혼했지만 아빠한테 뽀뽀를 하자, 남들 앞에서. 예. 그 정도 아주 허물이 없어. 아빠가 믿거나 무서우면 억지로 하겠어? 스스로 하는 거야. 하라 그러지 않아요.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랬더니 우리 독일 딸은 36이고 걔도 아들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한테 지금도 안고 뽀뽀를 하고 그래요. 내가 말하는 건 우리는 가정에서 아내나 딸이나 사랑으로 대해. 내가 져줘. 밖에서는 용감해. 우리는 누구한테 져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전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에 항복 안 해. 예, 그래서 우리도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날 형으로 하고 싶다는 동생들이 많아.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 싸우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진돗개 순수한 혈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야. 진정으로 우리 진돗개들이 보면 말이지 성견 순놈 말이야. 자기도 약한 거 싸워 납니다. 센거 웃습니다. 앉는 뒤로 물어도 물립니다. 그런 그 양보하는 정신도 있고 또 아름다운 미덕 덕이 있잖아. 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돗개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싸우는 사람 보면 장사꾼들이야. 그걸 얼마에 팔아 이익을 남겨 남을 모함하는 거야. 우리는 성격은 그렇지 똑같지만 남을 모함하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알았던 사람, 참된 친구는 헤어짐을 갖는 경우에도 악행을 남기지 않는다. 나는 당신하고 알았다 이거 예를 들어서 누가 당신 욕하면 나는 가만 안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안 그래. 우린 그렇게 살았어. 제가 80년대부터 사실 TV로는 총재님을 뵀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보여진 모습하고 오늘 제가 이제 주변 분들을 만나 뵀잖아요. 총재님만 뵌게 아니고요. 주변 분들을 만나 나를 보니까 존중하지 않아? 볼게 그러니까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싸우는 기질이 아니고 이렇게 포용적인 리더십이 있는 것 그렇지, 같아요. 예. 그렇지. 지금 근데 이런 가정이. 면이 가정적인 면도 있고 이런데 이런 면을 일반 구독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온게참 고마운 일이다, 이런 걸. 왜냐하면 또 총재님의 다른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거는 예. 바깥 사람들이 자기 이권이 달린 사람들이고 예. 예. 여기는 국견협회의 토종견이라는 걸 기르는 순종이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랬잖아. 나는 선배들한테 한 번도 대항을 하지 않는다. 일단 어른으로서 대접을 해드려. 근데 요새들 막 덤빈단 말이야. 그럼 국견의 배운 자격이 없는 거야. 그리고 국견을 기른다는 사람은 다내 이익을 본 거야. 왜? 내가 지금까지 혈청검사를 해서 50년 지켜온 것을 저들이 얻어갔든지 얼마나 주고받았든지 장사를 하잖아.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그러다가 뭐라고 써? 우총기 집에 가면 개가 더럽다고. 아니 똥 싸면 더럽지. 자, 뭐하고 그래. 그래서 아유 불쌍한 거야 난그 사람들이. 그럼 나는 그 사람 욕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막 계약금을 받아 돈을 받아먹고는 갚질 않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거 욕을 해. 난그 얘기를 안 해. 왜? 어차피 우리는 먼저 세상을 떠날 사람이고 이 후손들이 앞으로 이걸 살아서 이어나갈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그 험을 감추, 난 덮어놓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몰라가지고 오무정 총재에게 뭐 속지 마세요. 내가 뭘 쏘고 우리 집에 함부로 오지도 말하는데, 응? 진실한 애기가 오지 말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개판다 광고 내지 없다는 거야. 나는 내게 좋다 지킨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물이 흐르듯이
필요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여기 와서 뭐 개를 팝니다 삽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것 좀 팔아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나를 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야. 아 우무정 총재 흠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좀 저 사람한테서 뭐 뭐라 해야 되겠다 이런 당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평생에 누구한테 돈 10원 꿔달라고 안 하는 성격이라고 내가 몇 번을 강조하고 나는 명예를 몫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이고 올라면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고 오늘 임지식 하는 것도 목사님께서 나를 존경한다시며 좀 해주신 거야.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우리 사돈도 모셨잖아.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사돈은 정말로 장로님 해도 충분하신 분이야. 3대째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오늘 너무 미안하고 반갑고 죄송하지요. 오늘 하여튼 나에 대해서 새로 알고 국회 대표에 대해서 조언을 알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